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이루신 영원한 속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며 올바른 신앙과 참된 구원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다. 그러나 최근 잘못된 복음으로 타락해가는 기독교계, 많은 목회자들이 개혁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 참된 복음과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목회자들의 목소리가 모이기 시작했다. 이에 CLF 총재인 기쁜 소식 뉴욕교회 박용국 목사, 키세베 아더 기통과 케냐 기독교 대표, 고프리다 은센둘루카 잠비아 종교부 장관 등 각국의 교계에 큰 영향력을 가진 목회자들이 동참하며 전 세계 규모의 기독교 지도자 포럼 CLF가 만들어졌다. 2017년 3월 뉴욕에서 열린 첫 번째 기독교 지도자 대회 크리스찬 리더스 펠로우십, CLF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내세운 첫 번째 행사로 세계 47개국에서 목회자 7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현재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CLF의 초석이 되었다. 복음 강연과 아카데미, 심포지엄, 그리고 박옥수 목사의 강연을 중심으로 한 메인 컨퍼런스. 특히 박옥수 목사의 강연은 정확한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50여 년의 사역 간증으로 목회자들에게 실질적인 영적 삶과 올바른 사역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렇게 시작된 기독교 지도자 모임은 국경을 넘어 나라에서 나라로, 대륙에서 대륙으로 퍼지기 시작해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크고 작은 규모로 열리기 시작했다. 2017년 10월, 홍콩에서는 최초로 제1회 CLF 아시아 컨퍼런스가 개최돼 아시아 17개국에서 목회자 1,150여 명이 참석했다. 예의를 중시하는 유교 문화 등 동양적 사고방식 위에 저마다의 철학을 바탕으로 받아들여진 기독교. 하지만 이 행사는 목회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두고 오직 성경만을 중심으로 신앙의 체계와 목회의 정의를 확립하는 자리였다. 2018년 3월, 뉴욕에서는 CLF 월드 컨퍼런스가 열렸다. 세계 35개국에서 모인 천여 명의 목회자가 함께했고, 이 중 많은 수의 목회자들이 자국의 동료 목회자들로부터 권유와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 CLF가 점점 더 많은 목회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자 터닝포인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러한 열기에 힘입어 한국에서도 CLF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2017년 하반기,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열린 CLF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전 세계의 목회자들. 이들의 외침은 2018년 5월 2018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와 동시 진행된 CLF로 이어졌다. 키세베 아더 기통과 케냐 기독교 대표, 고프리다 은센둘루카 잠비아 종교부 장관 등 세계 여러 나라의 대표급 비숍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된 복음과 믿음의 삶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과 2018 세계 기독교 지도자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해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한편 남태평양의 섬 피지에서도 최대 기독교단인 피지 감리교가 기쁜 소식 선교회와 함께 피지의 복음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2016년 한국에서 열린 월드캠프에 직접 참석해 기쁜 소식 선교회의 진실성을 확인한 피지 감리교. CLF의 목적과 방향에 공감하며 2017년 8월 MOU를 체결하고 다음 해 2018년 6월에는 피지 감리교 목회자들을 위한 CLF가 열려
피지 전역에서 목회자 600여 명이 참석했다. 많은 이들이 기독교계의 개혁과 변화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정확한 복음이 없는 이상 진정한 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다. 형식과 이론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위와 노력이 아닌 은혜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올바른 목회와 참된 신앙. CLF는 목회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침으로써 전 세계에 죄사함을 얻게 하는 참된 회개를 전하고자 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CLF 온라인 월드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We're so excited to continue the fellowship in the gospel and in the word of God. 복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So now we're going to start with a word of prayer.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놀라운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주님의 종 박옥수 목사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세상의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종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당신의 종 박옥수 목사님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들의 마음을, 전 세계 그리고 모든 대륙의 사람들이 마음을 열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두 이 메시지를 품고 또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의 종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가운데 기도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코로나19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를 황폐화시킨 대유행을 진압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종이 말씀을 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의 삶에 치유를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침체되고 곤경에 빠진 이때, 그리고 암울한 이 시기에 하나님의 종이 우리와 나누는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이 가벼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우리의 삶에 감동과 변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Now we're ready for a special guest to deliver a special congratulatory message. 이제 축사가 있겠습니다. Un caluroso y fraternal saludo para todos. Soy el pastor Mauricio Valverde Díaz, director ejecutivo de la Federación Alianza Evangélica Costarricense. Como federación queremos felicitar al Ministerio Buenas Nuevas y particularmente a su Congreso de Líderes Cristianos por la realización del próximo evento que va a ser de manera mundial y en línea en este mes de noviembre.
Queremos reconocer la labor que el Ministerio Buenas Nuevas ha efectuado a través de todos estos años con la realización de estos congresos a nivel mundial. Reconocemos lo que han hecho para capacitar, para poder traer capacitaciones a los pastores en los distintos países en lo que tiene que ver con la formación para que la iglesia crezca de una manera sana y saludable. De manera particular, también quisiéramos saludar y felicitar al pastor Oxo Park por su incansable e increíble obra a través de todo el mundo en estos 60 años que lleva de estar ministrando la palabra de Dios a todos los países. Particularmente, he tenido la oportunidad de escuchar al pastor Oxo Park. Aquí en nuestro país hemos tenido varios congresos a lo largo de los distintos años, pero en particular me llamó la atención cuando él estuvo presente en el Congreso de Líderes Cristianos que se celebró aquí en nuestro país, donde él compartió una palabra muy fresca, una palabra muy certera, una palabra fundamentada 100% en las Escrituras. Recuerdo los pasajes que él tocaba de Romanos 3:23, donde hablaba sobre la gracia de Dios, donde que a pesar de que somos y estábamos condenados a la condenación, a través de la gracia de Dios hoy obtenemos la vida eterna que podemos tener y su gracia hoy nos llena para seguir adelante como cristianos. Recuerdo también sus testimonios, esos testimonios que él contaba y sigue contando, me imagino, en todo el mundo sobre la sanidad que Dios hizo a través en su cuerpo cuando estaba sufriendo con las úlceras. En fin, ha sido una experiencia muy gratificante en lo personal poder recibir del pastor Oxo Park esas palabras que, como ya dije antes, son palabras certeras y palabras 100% fundamentadas en las Escrituras. Por esa razón quisiera motivar a todos los líderes del mundo a seguir participando en el Congreso de Líderes Cristianos y muy especialmente y particularmente a este congreso que va a ser en línea a nivel mundial que se celebrará en este mes de noviembre. Bendiciones y un abrazo para todos. Tonight we have another amazing testimony about the works of God.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 대한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ጤና ይስጥልኝ አምስቱ ቶላ እባላለሁ ከኢትዮጵያ ናዛሪን ቤተክርስቲያን መሪ ነኝ እንደገናም ደግሞ ፈያ ኢንተግሬትድ ዴቨሎፕመንት ኦርጋናይዜሽን የሚባል አገር በቀል የሆነ የልማት ድርጅት አለ በዛ መስራችና ኤግዜክቲቭ ዳይሬክተር ነኝ በኢትዮጵያ ባለው በጉድ ኒውስ ቸርች እድል አግኝተን የቤተክርስቲያናችን መሪዎችና እኔም በተለያየ ሁኔታ ስልጠና ስናገኝ ነበር በኢትዮጵያ የዚህ ሁሉ ደግሞ ባለራይ የሆኑት ሲኒየር ፓስተር ፓስተር ኦክሱ ፓርክ እግዚአብሔር ይባርኮት ለማለት ፈልጋለሁ ትልቅ ራይ ነው እግዚአብሔር ይህን ራይ ሰጥቶታል በዓለም ዙሪያ ሁሉ እየሄዱ እንደገናም ደግሞ በተለያየ የመገናኛ መሳሪያ እያስተማሩ እየሰበኩ የኢየሱስ ክርስቶስን የማዳን ኃይል እዳችን በኢየሱስ ክርስቶስ ደም እንደተከፈለ ጌታ ኢየሱስ ክርስቶስ በመሞቱ ምክንያት ኃጢአታችን ሁሉ ይቅር እንደተባለልን መዳን በኢየሱስ ክርስቶስ በማመን ብቻ እንደሆነ ጸጋው የሚያድን ጸጋ እንደተገለጠ ይሄንን ደከመን ሰለቸን ሳይሉ በዚህ እድሜው ይሄንን ያገለግሉ ስላለ እግዚአብሔር ይባርኮት ለማለት ፈልጋለሁ በተለይም ደግሞ በ2018 እኔ ኮሪያ አገር ሄጄ እንደዚሁ የሲኤልኤፍ ፕሮግራም መከታተል ችያለሁና ከተለያየ ዓለም አካባቢ ከመጡ ፓስተሮች ጋር አገልጋዮች ጋር ተገናኝተናል እዛ ቀንና ሌሊት ትምህርት ነበር ስልጠና ነበር እጅግ ጠቃሚ ትምህርት ነው እጅግ ጠቃሚ ጊዜ አሳልፌያለሁ እግዚአብሔር በዛ ብዙ አስተምሮኛል ብዙ ለውጦኛል እና በተለይም ደግሞ ስለ ልብ መንጻት በተደጋጋሚ ስንማር ነበርና ያ ትምህርት በጣም እጄን ልቤን ለክቶታል አንድ ምሳሌ ለማንሳት ያክል ፓስተር ፓርክ የተጠቀሙት ምሳሌ ነው በፍጹም የማይረሳኝ የዛ የነብሩ ግልገል ነብርና እዛ በጫካ ውስጥ ያደጉ ልጆች ያ ልጆቹ አባትየው ይሄንን ነብር በገለው ይሻላል በልጅነቱ ቢባል አይ አትግደል ብሎ አብረው ከልጆቹ ጋር አደገ
እና ሰው የሚበላውን እየበላ ነበር ያገልገል ያደገው። መጨረሻ ላይ ግን አብረው ተራራ ሲወጡ ልጁ ወደቀ። ልጁ ሲወድቅ ደም ፈሰሰው። ያ ነብር ለመጀመሪያ ጊዜ ደም ቀመሰ። ከዛ በኋላ እዛ የነበረውን አብሮ ያደገውን ልጅ በላ እና ጓደኞቹንም በላ የሚል ምሳሌ ሰጥተው ነበር። እና አውሬው አውሬነቱን አይለቅም። ምንም ከሰው ጋር ቢኖር፣ ምንም ከሰው ጋር ቢላመድ የአውሬ ልብ ነው። የሆነ ነገር እስኪያይ ድረስ ነው እንጂ ልቡ የአውሬ ነው። እኛም ልባችን ጠንካራ ነው። በጌታ በኢየሱስ ክርስቶስ ካልተፈወስን በስተቀር፣ ልባችን ካልታደሰ በስተቀር ይህንን ጌታ ኢየሱስ ክርስቶስ በመስቀል ላይ ደሙን አፍስሶ ለሰው ልጆች ሁሉ የሰጠውን የኃጢአት ይቅርታ ተቀብለን ካልዳን በስተቀር ልባችን አይለወጥም። ኃጢአተኛም በኃጢአተኝነቱ ይቀጥላል፣ አመፀኛም በአመፀኝነቱ ይቀጥላል። ከዚያም በኋላ ሰዎች ሁሉ በኃጢአት ምክንያት የተወሰነላቸውን የሞት ፍርድ ይቀበላሉ። ነገር ግን ከዚህ ሁሉ የሚያድን የኢየሱስ ክርስቶስ ጸጋ ተገልጧል። ኢየሱስ ክርስቶስ ዕዳችንን ከፍሏል። ስለዚህ ወደ ኢየሱስ ክርስቶስ በመምጣት ልባችንን ለሱ በመስጠት ደህንነትን ማግኘት አለብን የሚለው ነገር በዛን ጊዜ ኮሪያ በነበርኩ ጊዜ ያገኘሁት በጣም ልቤን የነካ ትምህርት ነው። በጣም ብዙ አርዕስቶች ላይ ቀንና ማታ ተምረናል፣ ሰልጥነናል። በጣም ጥሩ ጊዜ ነበረን። እዛም ደግሞ ሌላ መናገር የምፈልገው ኮሪያን ወንድሞች የዛ የጉድ ኒውስ ቸርች አባላት የሆኑ እዛ በጣም አስተናግደውናል፣ በፍቅር አስተናግደውናል። የጉድ ኒውስ ቸርች አባላት የሚያስተናግዱት እንደገናም ደግሞ ቤታቸው የተቀበለው አብልተው አጠጥተው ያንን ቀን ሁሉ አብረውን የደከሙትን ሁሉ ትህትናቸውን ለእግዚአብሔር የተሰጠትን አይነት መሰጠት ባህሪያቸውን ሁሉ እግዚአብሔር አምላክ እንዴት በፓስተር ሱ ፓርክ አልፎ እነዚህን ሁሉ እንደረዳና ምን አይነት ሃምብል ስፒሪት እንዳላቸው ለማየት ተረድቻለሁ። እና ከእነሱ ህይወት ራሱ ብዙ ትምህርት ተምሬያለሁ። ኮሪያን ደግሞ ለመጀመሪያ በመጎብኘቴ በጣም በጣም እድለኛ ነኝ፣ እንደገና ደግሞ ደስተኛ ነኝ። አመሰግናለሁ ፓስተርን፣ ፓስተር ቾን፣ ፓስተር ሊን፣ እዚህ ያሉትን ሁሉ ለማመስገን እፈልጋለሁ። በዚህ ሀገር የምታደርጉትን የወንጌል አገልግሎት የተለያየ አገልግሎታችሁን እንደግፋለን፣ አብረናችሁ ለመስራት ቆርጠናል። እናንተም ትረዱናላችሁ፣ እኛም ደግሞ እናግዛችኋለን። ኢትዮጵያን ደግሞ ለእግዚአብሔር ስራ፣ ኢትዮጵያን ደግሞ ለወንጌል እንማርካለን። ጌታ እግዚአብሔር ደግሞ ልክ ኮሪያን እንደባረከ ኢትዮጵያንም ይባርካል። I would like to remind you that the CLF Online World Conference will continue until Friday evening. CLF Online World Conference는 금요일 저녁까지 있겠습니다. And we'll have a session every evening at 7:30 p.m. 매일 저녁 7시 반에 저녁 행사가 있습니다. However, we're also going to have another session every morning at 10:30 a.m. 그리고 매일 오전 10시 반에 행사가 있습니다. Now, every session is going to have new testimony, also a new performances by the Gracias Choir, and we'll have a brand new sermon from our guest speaker, Pastor Oak Supar. 매 시간마다 새로운 간증과 그라시아 사천단의 찬양 그리고 말씀이 있겠습니다. So please join us for the fellowship until Friday evening. 같이 참석하셔서 금요일 저녁까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However, every afternoon we have another amazing program called Our Academies. 그리고 매일 오후에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Now it starts at 2 p.m. and we have 13 subjects. 아카데미는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되고 13개의 아카데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Everything from a life of faith or the tabernacle, you'll be able to hear specific detailed lectures based on the topic you choose. 믿음의 삶, 성막 등 여러분이 듣고 싶은 그 과목들을 들으시면 자세히 들을 수 있습니다. So please join the fellowship every afternoon at 2 p.m. 매일 오후 2시에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I'm so excited to also introduce you to another amazing program. It is open enrollment for students to attend the Good News Theology School founded by Pastor Oak Supar. 저희가 이번에 바옥스 목사님께서 설립하신 굿뉴스 신학교가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Right now we're going to watch a brief promotional video about the Good News Theology School. 굿뉴스 신학교에 대한 잠시 짧은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신학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복음을 전파할 사람들을 길러내기 위해 설립된 곳입니다. 성경에 담긴 진리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신학교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신학교들은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편협하고 이론 중심적인 신학교육에서 벗어나 우리 마음에 분명한 믿음을 세우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성경 속 진리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굿뉴스 신학교는 심도 있는 강의와 흥미로운 학업 과제, 교수와 학생들이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상담 시간 등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성경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굿뉴스 신학교는 죄와 절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미래의 복음 전도자들을 위한 신학교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바로 지금 굿뉴스 신학교에 등록하셔서 복음 전도자가 되십시오. So you can find out more and even enroll if you visit our website at www.goodnewstheology.com.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고 또 등록을 원하시면 goodnewstheology.com에 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Our guest speaker, the founder of Good News Mission, Pastor Oksu Park, has written over 60 different sermon books. 강사이시자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이신 바오스 목사님은 60여 권의 책을 쓰셨습니다. And also not to mention his world-famous Mind Education books, there are 14 different books available. 그리고 마인드 강연에 대한 14권의 책도 집필하셨습니다. You can actually purchase all of Pastor Oksu Park's sermon books on the bookstore at Amazon.com or you can visit goodnewsbook.kr. 목사님의 서적은 아마존이나 굿뉴스북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Oh, once again, Gracias Choir has prepared another round of amazing new performances, so we're so excited to introduce Gracias to you tonight. 오늘도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We're going to start off with a vocal ensemble performance. They will be performing the hymn There is Sunshine in My Soul Today. 먼저 중창 공연이 있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Please welcome them with a big round of applause.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re is sunshine. There is sunshine in my soul. There is sunshine.
As you know, we're now ready for a performance by the full choir and orchestra. 이제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And the world famous director of the Gracias Choir, Maestro Dr. Unsupart, will once again be conducting. 세계적인 지휘자이신 박은숙 박사님께서 지휘해 주시겠습니다. We're going to listen to On Earth Peace, followed by The Mighty Fortress is Our God, and we'll finish with a jubilant song. 먼저 사람에게 평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마지막으로 A Jubilant Song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And we'll please welcome the Gracias Choir. 합창단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t was another amazing round of performances by the Gracias Choir. 정말 아름다운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Well, now it's time to have fellowship in the gospel and hear the word of God. 이제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고 또 새로운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You know, everywhere that Pastor Oksupar goes, he preaches the gospel and the word of God. 박 목사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Because it is the word of God that changes our hearts.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So I believe tonight God's going to change our heart as we listen to the word of God this evening.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꿀 줄 믿습니다. So everyone, without further ado, please welcome CLF founder Pastor Oksupar. 기독교 지도자 연합의 설립자이신 박옥수 목사님을 환영합니다. Hello, everyone. 예, 너무 아름다운 저녁입니다. Such a beautiful night.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getting together and also learning about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배우면, and learning what Jesus did in us.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Such a great grace and mercy that is upon us. 저는 옛날에 허리가 좀 아팠습니다. Before I used to have this backache. 제 허리가 좀 아파요. 신경이 좀 이렇게 뼈가 흘러 나와서 그랬는데. Once, you know, I had this nerve issue and it hurt my back. 제가 이제 자꾸 허리 운동을 하니까 그게 점점 나아져서 지금 완전히 나았거든요. I did some exercises and I got a lot better and I'm healed now. 근데 케냐 있는 저 뭐야 김 목사님이. And there's one missionary called Missionary Kim in Kenya. 아, 큰일 났다. 허리가 움직일 수 없다. When he called me and said, "Oh, Pastor, I cannot move a muscle. I have something wrong with my waist." 수술을 하려고 한다. And he was going to undergo the operation. 제가 얘기를 했어요. And I told him, 절대로 아프리카 수술하지 마. You should never take the surgery there in Africa. 수술하면 한국에 나와라. And if you want to take surgery, but you should come to Korea, maybe. 허리가 아파서 한국에 나올 수가 없다. But he couldn't because his back hurts so much. He couldn't come to Korea.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시키도록 한번 해볼래요. So I told him, then instead yeah. you should do some exercises, okay? Yes.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관절 사이에 이제 그 신경이 밖으로 새어 나가 눌리고 있는데 이렇게 자 움직이면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You know, between those spines, you know that you know in your spines, you know there are when the nerve is kind of touched and pushed, you know you may hurt your back. 저도 이제 그래 가지고 허리가 많이 아팠는데. And as you that do that exercise, it may go back into where it was. 우리 그러니까 나아지고 지금은 완전히 나았거든요. And my back used to hurt before, but now as I do that exercise, it got a lot better. I'm healed now. 하여튼 그러면은 네가 좀 안 나아지면은 그때 한국에 나와라. So you do that, you try to do that, but it doesn't get better. 한국에 살길 바란다. You can maybe then come to Korea for the operation. 형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And the brother said, "Okay, I'll try it, Pastor." 이제 허리 운동을 계속했어요. And he kept doing the back exercise. 어떠냐? And I asked him, how do you feel now? 좀 좋아집니다. He said, it's getting better. 그래, 한국에 나와 수술해라. Maybe you can come to Korea for the operation, maybe then. 아, 수술 안 되겠습니다. He said, maybe it's okay, I don't have to take the operation, maybe. 그래, 완벽히 나았다. And he's perfectly healed now. 그래, 너무너무 재밌는 일이에요. And it's a very funny story, right? 하여튼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But it's not for all of them. 저는 허리 아팠을 때 허리 운동을 하면 허리가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When my back hurt, when I do the exercise, I could see that my back was getting better. 작은 일이지만. It might be a minor thing. 우리가 이제 조금씩 이제 삶에서 경험을 가지면. But when we have those experiences in our lives.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걸 얻을 수가 있어요. There are many things that we can acquire newly that we didn't know before.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아도. We may seem to know the Bible well. 성경 속에 그 하나님의 참 뜻을 모르면. But without knowing the true heart of God hidden in the Bible. 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때문에. And that is like knowing nothing. 제가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I often talked about it. 가나
저 존 아담의 대통령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거의 죽어가고 계실. You know, once the president, the former president of Ghana, President Jonathan Mills, he was not well and was dying. 그날 가나 영부인을 통해서 제가 대통령을 만났어요. And through the first lady of Ghana, I met the president. 우리 가나에서 캠프를 하는데. We're organizing a camp in Ghana. 영부인께서 오셔 축하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And the first lady came to give her message of congratulations. 보통 이제 영부인이 오시면 축하 메시지 아주 드문 일이 영부인으로 아주 드문 일인데. Usually having a dignitary like the first lady, it's a rare occasion. 2,200명의 학생들이 왔는데. Back then, we had gathered about 2,200 students for the camp. 캠프에 축사를 해주셨다. 너무 고마웠어. The first lady came and she gave her words of congratulations. We were very grateful about it. 이제 나왔던 이제 바로 이제 그 경원으로 나가시는데. She was busy. We thought she was going to go back right away after giving her message. 영부인은 그냥 축하 메시지를 하고 바로 객석에 앉으셨어요. But after giving her speech, she came back to her seat and she sat. 가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I cannot let her go, right? 캠프 끝날 때까지 앉아 계셨어요. You know, she was there at the end of the program until the end of the program. 캠프 끝나 다 돌아왔는데. And the program was over. Everybody was going back. 영부인 혼자 남으셨어요. But she was left behind. 제게 말씀하셨어요. And she came up to me and said,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Pastor, I've got something to tell you. 영부인은 그날 아침부터 그 계획하고 오신 것 같아요. Maybe she had planned it from that very morning. 오늘 대통령이 굉장히 불편하십니다. Pastor, the president is not in a good shape. 그래서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So could you please pray for him? 그러죠. Oh, sure. 그 이튿 아침에 영부인이 차를 데리고 왔어요. Following morning, the first lady came with some cars. 대통령 궁예를 갔었어요. And we went to the presidential palace. 대통령하고 저 마주쳤는데. And I sat face to face with the president. 대통령께서 의자 앉으셔서 하는 이야기가 하시는 이야기가. And as soon as the president sat down on his chair, he said. 대통령께 저하고 나이가 딱 같았어요. 44년생이었어요. We were of the same age. We were both born in 1944. 목사님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아 벌써 오래전부터 주치의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Pastor, I'm not actually well, so my personal physician has been taking care of me since long time ago. 낫질 않습니다. But it's not getting any better. 네, 오늘 아침에 요즘 매일 죽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 So these days I just think about my death every morning. 오늘 아침 내가 일어나서 만일에 내가 며칠 더 살겠나 생각을 했는데. And when I got up this morning, I thought about it. How many days do I have left? 내가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죽을 것 같다는 얘기. I may die even today or tomorrow. 근데 이제 내가 많이 살아야 앞으로 5일 더 살기 어렵다는 생각이었다. So he thought that maybe maximum he can live maybe another 5 days. 목사님,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But he said, Pastor, I have a problem. 제가 가나에서 제일 믿음 좋은 대통령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I'm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faithful president in Ghana. 왜냐하면 주일 예배 때 교회가 참 쉽지 않은데 늘 교회 거의 교회를 다녔습니다. Because it's not easy for a president to go to church on Sunday, but I barely miss Sunday worship. 대통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So the president told me. 목사님 저도 사람이라 죄가 있습니다. Because I'm a human being, I also committed sins in my life.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죽으면. Without receiving forgiveness of sin.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데. And I die, then I'll face eternal destruction. I know. 그게 너무 두렵습니다. And I'm really afraid of it. 제가 이야기 각하께서 죄인인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And I asked him, Your Excellency, how did you come to know that you're a sinner?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냐? I sinned, so am I not a sinner? 아까 그렇지 않습니다. Actually, you're not. 대통령이 깜짝 놀라시. And he was surprised. 어느 나라에서 죄를 지은 본인이 자기 죄를 판결 판단합니까? Nowhere in the world a criminal judges his own sin. 가나에는 이제 병이 저 뭐야 저 내가 도둑질하면 내가 도둑질해서 내가 3년 동안 감옥 가겠다 자기가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In Ghana, do people say, okay, I committed such and such crimes, so I'll stay in prison for certain years? They don't do that. 죄를 깨달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를 어떻게 하는 건 아닙니다. You may discover your sins, but you're not the one to judge. 하나님이 판결한 판결문에 따라 봐요. So you have to look up the judgment statement of God. 그 제가 각각 하나님 판결한 판결문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Your Excellency, have you ever seen the judgment statement of God? 아 무슨 소리입니까? 내 죄에 대한 판결문입니까? What do you mean judgment statement of my sin? 예, 각각. Yes, it is your judgment statement. 그게 어디 있느냐? Where is it? 성경에 있습니다. It's in the Bible. 보고 싶습니까? Would you like to see it? 보고 싶다 그랬어요. Yes, I would. 제가 로마서 3장 23절 읽어주셨어요. I read him Romans 3 verse 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For all have sinned and come short of the glory of God.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As people sinned, they came short of the glory of God. 23절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That's what verse 23 says. 24절은 But verse 24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It says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23절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한 멸망을 지옥을 가야 한다는 얘긴데. Verse 23 says as we have sinned we have to go to hell and face eternal destruction. 24절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등장이 됩니다. But in verse 24 Jesus Christ he shows up. 23절은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We sinned in verse 23. 우리가 죄를 씻지 못하니까. We cannot wash our sins ourselves.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야 하는데. That's why Jesus intervened. 23절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But in verse 23 there is no Jesus. 24절에 예수님 등장하십니다. But Jesus showed up in verse 24.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게 죽으셔서 우리를 구속하게 하셨기 때문에. As Jesus died for our sins in our place, he redeemed us from our sins.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아무 우리한 일 대가 없고 노력이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 Freely by His grace, we have been sanctified through the redemption that is in Christ. 여러분, 우리가 하늘 나라간 우리의 선한 행동이나 우리의 뭐 회개나 이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You know, if we go to heaven, that has nothing to do with our deeds or with our good deeds or works.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예수님 우리가 받을 죄의 삭을 십자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의로운 것입니다. Jesus paid the wages of our sin at the cross. That's why we are justified.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하나님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Being justified freely by His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that is in Christ Jesus.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 인간들에게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가 많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God planned so many things ahead in order to give us freedom from our sins. We who have sinned.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을 해야 하는데. He had to save us from our sins.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우리 죄인인 걸 깨우쳐 줘야 한다. In order to save us, he had to make us realize that we are sinners.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죄를 Because when I realize that I'm a sinner, that's when I can wash my sins.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So the commandment that God gave us 죄를 씻기 위하여 준 게 율법이 아니고 The laws were not given to wash our sins. 죄를 짓지 못하게 준 것이 아니라 The laws were not there to prevent us from sinning. 율법 자체는 우리가 죄를 지은 걸 죄인인 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The law itself was given to make us realize that we are sinners.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죄를 깨닫지 못하면 Even if you sin, but if you don't come to realize and have the 내가 왜 멸망을 당해? 난 나쁜 일 안 해서 그러면 그만입니다. Oh, why do I have to perish? I didn't do anything wrong.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전에 Before saving us from our sins, therefore,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죄인인 걸 죄를 씻어 줄 수가 있습니까? So how can you wash the sins of the people who doesn't even know that they are sinners? 그 하나님 저 로마서에 말씀하시기를 So in the book of Romans God said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 없나니 There shall no flesh be justified in his sight by the deeds of the law.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Therefore there shall no flesh be justified by the deeds of the law in his sight. 그 다음에 뭐라 기록됐습니까? What it says next 율법으로는 For by the law, 죄를 깨달음이냐? Is the knowledge of sin.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를 죄인인 줄 모릅니다. Without the law, we cannot see our sins. 도둑질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Thou shalt not steal. 도둑질해도 죄가 안 되는 거지. Even if you steal, we don't know if you don't do the law. Thou shalt not commit adultery. 그러면 죄가 안 되는 거지. Without the law, you may commit adultery, but before you recognize it. If there's no law, 해도 죄가 안 되는 거지. If there's no law saying thou shalt not lie, you don't even tell that you told lies. 율법이 말합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That's why the law says, "Thou shalt have no other god before me. Thou shalt have no other graven images. Thou shalt not take the name of the Lord thy God in vain. Remember the Sabbath, keep it holy. Honor thy father and mother. Thou shalt not commit murder. Thou shalt not commit adultery. Thou shalt not steal. Thou shalt not bear false witness. Thou shalt not covet thy neighbor's household." 이 율법은 우리 뭘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So the laws are not only telling us not to do certain things. 우리가 거짓말했을 때, when you lie, 그건 죄야. It is telling us that that is a sin. When we steal, we will point out that is a sin. When we commit adultery, it will say that is a sin. 그걸 이제 가르쳐 주는. That's what the laws are teaching us. 율법은 우리 죄인인 걸 깨우쳐 주기 위해 율법을 주었었지. So the laws were given to make us realize that we are sinners.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 주지. The law gives us the knowledge of sins. 율법 자체로 죄를 씻거나
가볍게 하거나 전혀 못하는 거예요. The law itself can neither lighten our sin or wash our sin.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 So there shall no flesh be justified in his sight by the deeds of the law.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 없다는 거예요. No one ever could keep the law perfectly.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이유는 So the reason why God gave us the law 율법을 지켜 죄를 짓지 않아서 하늘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된 법같이 보이지만 No, people may think that he gave us the law to keep it and be good and be righteous and go to heaven. 그 성경 이야기하기를 But the Bible says 그런 적 뭐라 하냐면 What does it say? 로마서에서 In the book of Romans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인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When we sin the law makes us realize that we are sinners. 근데 이 법이 없으면 But without the law 죄를 지어도 죄인을 깨닫지 못하지요. Even after sinning you wouldn't recognize that you have sinned. 그렇잖아요. Isn't it? 근데 법이 와서 우리 죄인을 깨닫게 해 주고 And the law revealed our sins. 그다음에 우리가 심판을 받아 심판을 예수의 대신하심으로 말미암아 And as Jesus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We were not only washed in our sins, 내 죄가 어떻게 사해지는 걸 깨달아야 내 마음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We have to understand why we are freed from our sins to be freed from the sin.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죄인은 죄를 지어 멸망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That is why God is teaching us that if you sin, you perish. 멸망을 예수 대신 죽으러 죄사함 받는 그 이야기를 깨우쳐 주고 있어요. And through that, He makes us realize that Jesus died for our sins.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 Now the problem is.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타난 우리 그 히브리 십자에 나타난 이 모든 이야기들은 And all these things that we are reading in Hebrews chapter 10. 양을 잡고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The reason why they killed goat and bull to give offering 죄를 사망 죄의 사선 사망의 누군가가 멸망을 당해야 한다. As the wages of sin is death, they had to give, you know, they had to kill something. 그 예수님이 우리 죄에 죽으심을 우리가 죄도 그냥 그걸 보이기 위하여. So it was to show that Jesus died at the cross to wash our sins. 양을 잡아 제사 드리고 소를 잡아 제사 드리며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So that is why by giving the sin offering, killing the goat and lamb, our sins are washed. 그런 방법으로 후약 시대는 죄를 씻었습니다. That's the way that they applied in the Old Testament. 근데 양이나 소가 주 우리 죄를 사하는데. But it was the goat and the bull that washed our sins. 죄를 사긴 하지만 They were washing our sins. 그건 그림자지 실제는 아니라는 것이. But that was a shadow. It's not the very image. 양이나 소가 주 우리 죄를 사하는 그걸 통해서 By killing the lamb and goat for our sins.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는 그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해 사십니다. We can come to discover that our sins are actually washed by the blood of Jesus. 자, 로마 10장 1절에 Romans 10, Hebrews 10 verse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Hebrews 10 verse 1 For the law having a shadow of good things to come and not the very images of the thing.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 참 형상이 아니다. For the law having a shadow of good things to come and not the very images of the things. 이건 뭐냐? 율법을 따라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그것은 It means according to the law, killing the goat and bull.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It is a shadow of things to come. 장차 어떤 일이 옵니까? What is going to come then? 예수님께서 오셔서 Yes, Jesus was going to come.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He was going to die for our sins. 우리 죄가 사해진 날 그것 가르쳐 주기 위하여. It was to teach us that He was the one who came to wash our sins.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서 소가 우리 죄를 대신 넘겨줘 소에게 안수에 넘겨줘서 그 소가 죽음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는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 죽음으로 우리 죄를 사는 그것의 그림자는 거죠. So by laying our hands on the head of the goat and bull, we transferred our sins and we killed it to have our sins washed. That was a shadow of Jesus coming and dying for our sins. 그 율법을 따라 소를 잡고 양을 잡는 진짜가 아니고. So according to the law, we killed the goat and bull to wash our sins. That's not the real image, but that's the shadow.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것 같지만, it seems like our sin is being washed. 근본적으로 그 제사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But fundamentally, that offering cannot wash our sins. That cannot take away our sins. 그래서 이제 실제 예수님 십자에 못 박혀 죽어진 그 죽음은 That is why the death that Jesus died at the cross 우리 죄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시면서 그때 우리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It is when he died at the cross that our sins could be washed. 근데 사람들은 죄를 어떻게 죄사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But people they say their sins are washed, but they don't know how their sins are washed. 먼저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And in order to make us realize that we are sinners in the first place. 이제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God made the law. 성경 뭐랍니까? What does the Bible say? 율법이 말한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What the law say is said to those who are under the law. 율법이 말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What the law says is said to those who are under the law. 율법 아래 있다는 거, 율법 위에 있다는
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What does it mean by being under the law and being above 자, the law? 내가 도둑질하지 말란 이 법이 있습니다. There's a law saying thou shall not steal. 그럼 내가 도둑질 안 하면 and if I don't steal, 법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You know, the law cannot do anything about me. 근데 만약 내가 도둑질하게 되면 but if you commit theft, 그때 법에 끌려 다녀야잖아요. Then you'll be dragged by the law. 그 사람하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 It will describe that person as being under the 그럼요, law. 그럼 율법이 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So what we know the things that are said under the law is they said to those who are under the law. 세상을 하는 심판 아래 있게 하려면. That every mouth may be stopped and all the world may become guilty before 율법 God. 율법 가늠하지 말라. The law says thou shalt not commit adultery. 법이 있어요. There is the law. 그러나 가늠하지 않는 사람은 But for those who not commit adultery, 법이 아무 소용. That law can have no influence on them. 도둑질 하지 말란 법이 있어. The law says thou shalt not steal. 도둑질 안 한 사람은 But if you don't steal at all, 법이 있어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 The presence of the law cannot have any influence on them. 도둑질하기 전에 법이 있을 때는 없어 마찬가지인데. So before committing theft, you know, having the law, not having the law, it doesn't make any difference. 그 법 아래 매인 바 되는 것이. But the moment they commit theft, they are bound under the law. 이것이 율법이 말한 율법 아래 있는 자들께 말한 것이니. This is what it means by though it is said to those who are under the law.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라. That every mouth may be stopped and all the world may become guilty before God. 이미 우리가 죄를 지으면 we have already sinned.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 It means we are under the law. 율법의 제한을 받습니다. We are influenced by the law. 율법의 저주를 받는. We have to be cursed by the law.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준 이유는 And the reason why God gave us the law.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It was to save us. 율법을 주셨는데 And he gave us the law to save us.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In order to receive salvation. 내가 멸망을 받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야 구원을 받지. We have to realize that I'm the one who has to perish and has to be destroyed. 도둑질하는 죄인 걸 깨닫지만 그 벌을 뭐 받을 그런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이. Even if you still, but if you don't come to realize that it is a sin, then you'll find no need to have that sin washed. 예수님을 믿을 때. The important thing is when you believe Jesus.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So who would need the blood of Jesus at the cross? 죄를 지었지만 죄인 줄 깨닫지 못한 사람. Those who sin but who don't realize that they are sinners. 보통 이제 시골 사는 사람들은 usually people living in the village. 그냥 내가 사는 내가 죄 있는 줄 깨닫지 못합니다. They cannot recognize that they are sinners. 그리고 내 죄에 대해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And they have no sense of sin. 우리 성경 그분들이 죄인이란 걸 깨우쳐 줘야. And the Bible has to let us realize that we are sinners. 죄인인 걸 깨우쳐 줘야 하기 때문에. In order to make us realize that we are sinners. 율법을 주신 것. God gave us the laws.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주는 우리 죄인인 걸 깨닫게 하기 위해. That's why the laws were given to make us realize that we are sinners. 율법이 말하는 바는. So what the law says.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It saith to those who are under the law. 도둑질하지 말라. Thou shalt not steal. 도둑질하는 사람은. For those who do not steal. 도둑질하는 They have nothing to do with the law that says thou shalt not steal. There is a law saying thou shalt commit adultery. But those do not commit adultery. They have nothing to do with the law. 살인하지 말라. Thou shalt not murder. 그 법이 있어. There is the law. 그러나 살인하지 않는 사람은. But for those who do not murder, 그 법에 전혀 접촉을 받지. They are not influenced by the law at all.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when we sin, 도둑질했을 when 때, when we steal, 간음을 했을 when 때, we commit adultery, 죄인이 되는 거. When we that's when we become sinners. 그때 죄에 매이게 Then we would be bound by the sin.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래서 건져내기 위하여 And in order to save us from there, 정상적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Jesus had to pay the, you know, the wages of our sins.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But before Jesus coming, 구약시대는 양을 잡고 소를 잡아 제사 드는 그 제사였습니다. In the Old Testament, they had the sin offering where they killed a goat and bull to pay the wages of their sins.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건 뭐냐면 Killing the goat and bull, what does it mean? 우리 죄를 대신 양이 죽음으로 우리 죄가 사해져. By death of the goat, our sins are washed. 우리 죄를 위해 소가 죽음으로 As the bull died in our place, our sin is washed. 그래가지고 죄가 기록된 데가 두 곳에 있는데. And there are two places where our sins are recorded. 예레미야 17장 1절에 In Jeremiah 17 verse 1 유다의 죄는 금강석과 철필로 기록되되 The Bible says the sin of Judah is written with a pen of iron and with the point of a diamond.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다. It is graven upon the table of their heart and upon the horns of your altars. 성전에 제단이 있는데 In the Bible there is the altar. 제단 내 모퉁이에 뿔이 있어요. On four corners of the altar there are horns. 거기다 죄를 금강석과 철필로 기록한다고 Bible says with the point of a diamond our sins are written on those horns.
거기다 죄를 기록해. That's where our sins are recorded with the point of a diamond.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들어올 때 딱 제단 뿌려 금방 보고하는. And people when they come to worship God, sing the horns, He can tell our sins. 우리는 우리 죄를 어디다 기록한 우리 마음판에다가 기록한. But where do we record our sins? In the table of our hearts. 우리 마음을 살펴볼 때, when you examine your heart,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닫게 You can tell that you're a sinner. 근데 이 내 마음판에 있는 죄를 어떻게 지우지? But how can you then erase the sins that are recorded in the table of our hearts? 철필로 그 저 뭡니까 제단 뿌리 어떻게 지우죠? How can you erase the sin that is recorded with the point of a diamond? 속죄 제사를 드릴 때, and when we give sin offering, 제물의 머리 안수하면, we do the laying of hands on the head of the offering. 양이나 염색해. Sin would be transferred to the offering. 그 양이 피를 흘리고 죽었을 때에, when it shed its blood and dies, 그 피를 가지고, we'll take the blood, 따분 제단 뿌리에 바는 거예요. And we'll put it on the horns of the altar. 자, 우리 레위기 4장 좀 더 자세히 봅시다. Let's read Leviticus 4. 레위기 4장 Leviticus chapter 4 27절 verse 27 만일의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년 중 하나라도 부중에 보면 허물이 있었다가 And if any of the common people sin through ignorance while he doeth somewhat against any of the commandment of the Lord concerning things which ought not to be done and be guilty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Or if his sins which he hath sinned come to his knowledge 허무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범한 죄를 그것을 예물로 삼아 Then he shall bring his offering a kid of the goat, a female without blemish for his sin which he hath sinned 29절 Verse 29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And he shall lay his hands upon the head of the sin offering 죄를 염소의 머리로 옮기는 것이 Which means putting the sin on the head of the goat. 그 희생을 번제소에 잡을 것이 And slay the sin offering in the place of the burnt offering. 잡는 손으로 잡는다. 이건 말하는 게 잡는 건 죽인다는 얘기죠. He says slay, kill. 이제 그 죄값으로 내가 지은 죄값으로 속죄제 염소가 암염소가 죽습니다. So as the wages of our sin, we slay the female goat. 그 희생을 번제소에 잡을 것이요. And slay the sin offering in the place of the burnt offering. 다음에 30절에 보면. In verse 30. 제사장은 손가락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And the priest shall take the blood of thereof with his fingers and put it upon the horns of the altar of burnt offering.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And the priest shall take of the blood thereof with his finger and put it upon the horns of the altar of the burnt offering. 왜 번제단 뿔에 바르냐면? Why do we put it on the horns of the horns of the altar? 우리 죄를 기록해 놨기. Because on the horns of the altar, that's where our sins are recorded. 언약의 피가 번제단 뿔에 발라서 그 죄가 사해졌다. 죄가 지워지는 거. By putting the blood of the lamb, we can erase the records of our sins.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두 곳에 기록되었는데. That's why God says our sins are recorded in two places. 기록되고, one is on the horns of the altar. 우리 마음에 기록돼. The other is on the table of our hearts. 번제단 뿔에 기록된 것은 the one recorded on the horns of the altar. 피가 흘리고 죽은 그 양이나 염소의 피로 가지고 번제단 뿔에 바르는 건 죄의 기록을 지우는 걸 가르쳐 말. You know, by putting the blood of the lamb of the burnt offering, you can, you know, sin offering, you can put it on the horns to erase the record of the sin. 그래서 이제 지우고 다음에 우리 마음에 마음판에 기록된 것. And the sin that is recorded on the table of our hearts. 믿음으로 지우는 것. How can you erase it? We can erase it by faith. 예수님의 못 박여 피를 흘리며 우리 죄를 위해 죽어서 내 죄가 씻어졌다. 이렇게 믿음으로. By believing that Jesus died at the cross to have my sins washed, therefore my sins are washed.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지만. Although Jesus was crucified for our sins.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 믿지 못하면. But if you don't come to believe that our sins are washed. 그 마음에 여전히 죄가 살아 있는 것이. The sin would still be alive in his heart. 그래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But through the Bible.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Because the blood of Jesus washed our sins. 우리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 He says he doesn't remember our sins anymore. 그렇게 얘기해. That's what he says. 정말 오늘날 많은 분들이 잘 압니다. Many people today they know it well.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Most people go to church. 예수 우리 죄를 십자에 못 박혀 죽은 걸 압니다. They know that Jesus died at the cross for their sins.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 But what is really sorry and pitiful? 그분들은 예수 십자에 못 박혀 죽었지만 Although Jesus died at the cross. 우리는 죄인이라고. They still say that they are sinners. 그게 너무너무 가슴 아픕니다. That is really heartbreaking. 성경은 The Bible. 우리 어렵다고 하는 Witnesses that we are righteous. 왜? Why? 믿음이 없으니까. But because people have no faith. 그 제단 뿔에 기록된 죄는 피로
지워서 지워졌는. The sin recorded on the horns of the altar, they're wiped away by the blood. 기억나는 그 죄를. But it's the sins that people they recall in their conscience. 씻을 방법이 없는 거죠. They have no way to erase it. 우리 양심에 말한 죄는 어떻게 씻느냐면. How can they erase the sins that are recorded in their conscience? 도둑질을 했어. Oh, I committed theft. 거짓말했어. I told lies. 간음을 했어. I committed adultery. 이런 죄가 내 마음에 생각도 오르지만. Although they recall those sins they committed. 그렇지만. However. 예수는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No, as he died at the cross. 내가 받은 죄를 다 받았기 때문에. He was punished for the sins that I had to punish for. 죄를 지었지만, although I sinned, 이건 죄가 씻어졌어. But these sins are washed. 그래서 그걸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었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죄가 씻어졌어. So by the faith that our sins are washed through the blood of Jesus, our sins are washed. Many people, they know that Jesus died at the cross for their sins. Nevertheless, they don't come to believe that their sins are washed through him. That's why they cannot help but to say that they are sinners and they have to perish. So in order to save us, God did a lot of works. First of all, he let Jesus die at the cross for our sins. So Jesus died at the cross to wash our sins. And God called us righteous. There are people still say that they are sinners. It was to make them realize that their sins are washed. 율법의 죄 있는 걸 깨닫게 하고. That he gave us the law. 죄를 깨닫고 내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 Having the knowledge of sin, they would realize that, oh, I have to perish. 예수 못 박혀서 내 죄가 씻어진 거야. But as Jesus died, my sins are washed. 이 과정을 통해서 명백하게 예수 피로 우리의 씻어 우리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놨는데. Through this procedure, God made it possible for them to receive the forgiveness of sin. 물론 예수 피가 내 죄를 사했다고 하지만. With their lips, they say their sins are washed through Jesus. 많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But many people, they still think that they are sinners. 이게 현재 많은 나라 교회에 That is a reality and the real problem of many churches around the world today. 여러분 제가 정말 이 성경 읽으면서 And as I read the Bible, 속죄 제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I did some research on the sin offering and I kept reading about it. 신약 구약 그것을 쭉 하다 보니까 And as I studied the Old and New Testament, 내가 진짜 도둑질도 많이 하고 거짓말 죄를 많이 지었는데 I committed theft many times. I committed many sins. 내 죄가 예수 피로 씻었다 확실하게 믿어졌어. But I could come to believe and have the assurance that my sins were washed by the blood of Jesus. 그게 제가 잊을 수 없는 날인데. And that's the day I cannot forget. 1962년. That was in 1962. 10월 7일이었어. 7th of October. 이른 아침에. It was early morning. 내 죄가 사해졌다는 걸 깨닫게 돼. I came to realize that my sins were washed. 그때부터 저는. From then on. 죄를 짓지 않은 게 아니에요. It's not that I did not sin at all. 죄를 지었지만. I also sinned. 죄인이 아니. But I was no longer a sinner. 하나님 다시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다. Because God said He doesn't remember my sins anymore. 너무 명백하게. It was so clear. 이제 이야기라는 것이. And that's what the Bible is explaining. 약을 잡아든 제사를 드렸는데. They gave sin offering in the Old Testament. 그래서 죄를 사하지 못했어. But He couldn't take away our sins.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서. So in the Bible, in the Word of God. 히브리서 10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Let's see Hebrews chapter 10.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 늘 드린 바와 같은 제사 나오는 자도 언제든지 온전하게 할 수 없다. Verse 1. For the law having a shadow of good things to come and not the very images of the thing can never with those sacrifices which they offered year by year continually make the comers thereunto perfect.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What does it mean? 해마다 늘 양을 잡고 소를 잡아 드리는 제사는 죄를 사하긴 하는데. The sin offering that people they give year by year it washed sins. 언제든지 죄가 씻어지지 않아요. But not perfectly. 제사 드리는 하나는 씻어져요. You know when they give the offering it will wash one. 그리고 다시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If we don't sin anymore. 문제가 안 되는데. It wouldn't matter anymore. 또 죄를 짓자. But we come to sin again. 또 양을 잡고. We have to kill the lamb again. We sin again. 또 양을 잡고. We kill the lamb again. 그렇게 해야. That's we had to do that.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So this is the shadow of 예수님 십자에 못 박혀 지금 우리 죄를 사는 그걸 깨우쳐 주기 위한 그림자지. This is the shadow of good things to come, which of Jesus. 아니기 때문에. This is not the real image. 이 율법을 드리는 제사는 죄가 씻어지긴 하는데. So this offering that we gave according to the law, it took away our sins. 영원히 씻어지는. But it could not take away our sins eternally.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 That is why each time we sin, we have to give the sin offering.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뭐?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 언제든지 온전하게 할 수 없다. That's why it says it can never with those sacrifices which they offered year by year continually make the commerce thereunto perfect. 양을 잡고 소를 잡아 제사 드릴 때 죄가 사해지지만 So by killing the lamb and bull they gave the sin offering their sins were washed. 그 죄 하나는 씻어지지. They could wash one sin. 앞으로 지을 때 모든 죄가 씻어진 건 아니라. But their sins that they were going to commit in the future could not be washed. 그래서 이 양이나 염소의 피를 하는 기뻐하지 않았어. So God was not pleased with the blood of the lamb or blood 자, of the goat. 자, 좀 더 읽어보면, Now let's keep on read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t goes like this.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린 바 같은 제사 나온 자 언제든지 온전히 할 수 없다. For the law having a shadow of good things to come and not the very images of the things can never with those sacrifices which they offered year by year continually make the commerce thereunto perfect.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돼. So they had to give the sacrifice year by year each time they sin. 그 내가 죄를 지었어요. So I sinned.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면 I killed the lamb and give the offering. 죄가 씻어져요. Then my sin is washed. 근데 그때만 씻어지지. But it's only temporary. 앞으로 지을 죄까지 씻어지지. It could not take away the sins that we're going to commit in the future. 근데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That's why they had to give the offering year by year and each time they sin. 근데 그게 양과 소를 잡아 드린 제사. And they had to kill the lamb, the goat. 근데 예수님의 제사는 그하고 달라요. But the offering of Jesus was different. 아 어제 우리 히브리 9장 이야기를 했는데. Yesterday we talked about Hebrews chapter 9, right? 9장 이야기 있죠. We read Hebrews chapter 9, right? 9장 11절에. Hebrews 9 verse 11. 자 그리스도께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 손으로 짓지 않은 창조도 듣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But Christ being come and high priest of good things to come by a greater, more perfect tabernacle not made with hands, that is to say, not of this building.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로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 Not by the blood of goats and calves, but by his own blood he entered in once into the holy place, having obtained eternal redemption for us. 염소와 송아지로 잡아서 피를 흘려 제사하는 이 제사는 the offering where they killed the goat and lamb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어서 우리 죄를 사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It was to explain the death of Jesus. 그 제단은 땅에 있는 제단에다 피를 뿌려요. So for the first offering, they had to put the blood in the altar, which is on the earth. 아주 중요한 이 땅은 시간계이기 때문에. But the important thing is this world belongs to the realm of time. 이 땅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There is the past, present, and future in this world. 그럼 내가 죄를 지었어요. So if I sin, 죄를 위하여 제사할 때 죄를 사했어. Then I have to give the offering for my sin, then my sin is washed.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으면, but if I come to sin again, 또 죄를 제사할 거래. I have to give another offering for the sin. 또 죄를 지으면, if I sin again, 또 제사할 거래. I have to give the offering again. 그래서 해마다 늘 제사. So year by year, they have to give the offering continually.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But why do we need Jesus then? 양이나 염소를 잡아 드릴 때는 그 순간만 죄를 사는데. When they killed the lamb and goat for their sins, it was temporary. 예수님 우리 죄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하여. But in order to accomplish eternal redemption, 십자에 못 박혀 죽은 그 피를 가지고. With the blood that he shed at the cross, 땅에 있는 제단에 피를 뿌린 게 아니고. He did not sprinkle his blood at the altar which was on the earth. 하늘나라에 있는 제단에 피를. 뿌린. He went before to sprinkle the blood on the altar which was on the, which was in heaven. 시간계이기 때문에 과거가 있고 현재 미래가 있어서 As this world belongs to the realm of time, there is the past, present, future. 어떤 때에 몇 년, 몇 월, 며칠 가는 시간을 제시하는데. We have this time, like on certain and certain day, on certain in certain month and certain year. 여러분 만약 하늘 나라 가면 Imagine if you go to kingdom of God. 암만 좋은 시계도 필요 없어. No, you wouldn't need any watch there. 이건 시간계 안에서만 시간을 재는 거예요. Because this watch, we need it when we live in this world.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You know, year, month, day, you know, time. 시간계 안에 This only works in the realm of time. 영원계에 가면 When you go into the realm of eternity, 과거도 없고, there's no past, 미래도 없고, there's no future. 그냥 영원한 거예요. There's nothing but the present. 그래서 영원한 세계에 가면 무선이라는 건 영원해.
되는 거예요. So in the eternal world, everything is eternal. 그럼 만일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하늘을 가게 되면, and if you die, if you go to the kingdom of God, which is eternal, 이 몸을 가지고 가진 않아요. We cannot go there with this body of ours. 늙어버리기 this will grow old and die. 늙지 않고 병든 새하잔 영원한 몸을 받아. We have to wear the new body which does not grow old. 그래서 영원한 우리를 위해 죄를 사하는 것은, so having obtaining eternal redemption, 양의 피가 아니고 소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It was not by the blood of the lamb, nor by the blood of bull. 하늘 나라 영원한 나라에 성전에 갖다 피를 뿌림으로. But by his own blood, he went into the tabernacle which was in heaven, and he sprinkled his blood there in heaven.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진 것입니다. And that's how he washed our sins eternally. 그래서 왜 죄를 지을 때만 한 죄 용서해 주셔 도둑질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거짓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So we don't do, you know, we don't do confession of sin, saying I committed this and that sin each time you committed sin. 예수님을 믿을 때. But when you believe Jesus,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영원히 사하기 때문에. Because that blood of Jesus washes us eternally. 우리가 죄를 지면 또 제사를 드리고 죄를 짓고 용서해 달 빌고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You know, we sin and we give offering, sin and give offering. We don't do that anymore. 영원한 것입니다. You know, it is eternal. 그래서 예수님 그 피를 가지고 하늘나라 성전에 갔어요. So with that blood of his, he went into the heavenly tabernacle. Because in heaven, everything is eternal. 거기선 절대로 과거나 미래가 없어요. There is no past, no future. 현재만 있는 거예요. There is nothing but the present.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가면, so if you wear this body of ours, 이 시계를 가져가면, if you take this watch with us, 영원한 세계인데, in the eternal world, 시계라는 게 없어요. There's nothing like watch. 시간이란 게 없어요. There's no time. 그냥 영원해요. It just goes on. It's eternal. 며칠 이런 게 기록할 일기도 없고 그런 게 없어요. There's no need to record the date.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피를 가지고, so taking his blood he shed at the cross, 하늘나라에 제단에 갔어요. He went to the altar which is in heaven. 그건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Because that is eternal kingdom.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이 몸을 가져가면 안 돼요. So when we go to heaven, we shouldn't take this body with us. 시간계기 때문에. This body belongs to the realm of time. 100년, 1000년 금방 지나가. And after 100, 200 years, this will grow old. 영원히 사는 새 몸으로 갈아입게. We have to switch it with new body that doesn't grow old, that goes eternally.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in order to live eternally, 죄도 영원히 씻어져야지. Even the sin have to be washed eternally. 며칠 동안 씻어져서는 안 되는. Not for just few years. 자, 내가 어떤 집을 미국에 내 아들이 학교 다닐 때, you know, when my son was going to the school in United States, 내가 뭐 집을 사주고 안 했습니다. I didn't buy any house for him. 교회에서 밥도 먹고, he ate in the church. 교회 청소하고, he swept, cleaned the church. 주일학교 다들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살게. He, you know, he led Sunday school. That's how he lived in the church. 만약 내 아들에게 미국에 집을 사준다면, if I were to buy a house for my son in the States, 집세를 한 달 내놓으면 한 달마다 내야 하고, you know, if I just paid a rent for 1 month, he have to pay the rest. 1년 지내놓으면 1년마다 내야 하고, you know, if I pay the rent for 1 year, then he has to pay after 1 year. And if I buy the house, 주지, then I will just repair the house. There's no need for him to pay the rent anymore.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할 때, just like that, when Jesus washed our sins, 과거 죄만 사하면, if he washes only the sin of the past, 다 지옥 가야 돼. Everybody have to go to hell. 앞으로 지는 죄 어떡하죠? What about the sin that we're going to commit in the future? 그래서 여러분 어떤 죄를 사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So it's not just by washing few sins that we could be done. 우리 모든 죄를 사. But he had to wash all our sins. 그래서 모든 죄를 십자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께서, so Jesus who died for our sins at the cross, 그 피를 하늘나라 성전에 갖다가 제단에 뿌렸어요. He went before the altar which was in heaven with his own blood and he sprinkled it on the altar. 영원하기 때문에. Because there in heaven, in the kingdom of God, 그 everything is eternal.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So his blood lasts forever and he gave us eternal redemption.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So we can never become sinners anymore. 인간 시간계 관계를 생각하면, but people when they still have the concept of the realm of time, 많은 시간계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because people they hold on to this concept of realm of time.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야 그렇게 생각. They say, oh, I committed sin, so I'm a sinner. That's how they think.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but Jesus dying at the cross, 하늘나라 제단에 뿌렸기 때문에, that blood was sprinkled on the altar which is in heaven. 하나 뭐든지 영원합니다. There, everything is eternal. 하늘 모든 게 영원한 나라. In heaven, everything is eternal.
그 죄도 영원히 사해진. Even the sin has to be washed eternally there.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몰랐을 때. Many people today they don't know this Bible. 우리가 지은 죄 원죄는 어떡하냐? What about the original sin? 예수 원죄는 사했는데 자범죄 우리가 씻어야 한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People say Jesus committed washed the original sin, but the self-committed sin we have to wash it ourselves. 원죄 자범죄 그 따지야 모든 죄란 죄는 다 사해. You know, there's nothing like the original sin and the self-committed sin. Every sin, 사해진. Jesus washed them all. 그래서 이제 양을 잡고 소를 잡아 드린 그 제사는 the offering of killing the goat and bull 장차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우리 죄를 사할 그 가르치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it is a shadow of what Jesus was going to do when he came 그 영원히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So those offering it could not take away our sins eternally. 뭐 해마다 늘 죄를 집 제사를 드려. So year by year they had to give offering continually.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but now if you go to the kingdom of God 털이 다 빼버려. And you have to take out those false teeth. 그것도 필요 없고. We don't need that anymore. 정말 그렇습니다. Right? But 그 시간 그게 이제 영원한 세계. Because there everything is eternal. 요즘 뭐 운동화도 갈아 신어야 그러는데 그때는 운동화도 안 닿는지 모르겠어요. Because as your sneakers wear out, you have to switch your sneakers. We don't have to do that in kingdom of God. You know, maybe 한 가지 아는 것. One thing that I know 영원한 나라에 가면은 is that in the kingdom of God, 죄도 영원히 씻어져야 돼. There even the sin has to be washed thoroughly. 한 번도 씻어져는 되어지지 않아. You know, just by washing it once, twice, that's not okay. 저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I could not understand it myself. 영원한 나라가 얼마나 지루할까? And how boring the eternal kingdom would be like. 하여튼 잘 모르겠어. I don't know how it goes. 그러나 However, 성경 얘기하는 The Bible says. 나라는 거죠. You know, that's the eternal kingdom it says. 신천지 이만희 씨가 뭘 간지 아십니까? You know there's this religion called 신천지. You know the 한국어로 신천지라 그래요. You know the president 이만희 says this Korea is 신천지. 웃었어요. New heaven new earth. I laughed. 신천지는 You know in the Bible the new heaven and new earth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 The Bible says new heaven and new earth comes from above. 반만년 역사를 가진 한국 땅인데 무슨 신천지입니까? This earth is you know this land of Korea which has you know 5000 years of history. This is not you know, new earth new heaven. 그래요. They say that because they don't know the Bible they are deceived.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In Revelation chapter 20 신천지는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내려온다. It says the new heaven and new earth will come from above. 이 지구촌에게 시간이 흘러가고 시간계가 아니고. And in this world where we are in the realm of time, it's not like that. 계속되는. But we will be in the realm of eternity. 새로운 세계가 있는 것이. There will be a new world. 예수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So in order to wash our sins, 땅에 있는 제단에다 피를 뿌린 게 아니라. Jesus did not sprinkle his blood on the altar which was on the earth. 하늘나라에 있는 제단에 피를 뿌려서. He sprinkled his blood on the altar which is in heaven. 영원히 사. To come to wash our sins eternally. 예, 얼마나 놀랍습니다. How wonderful this is. 영원한 속죄를 사. Eternal redemption. 단 한 번으로 끝내. Once for all. 예, 이 땅은 영원히 죄를 씻지 못하는 건. So in this world, we cannot wash our sins eternally. We have to give it often times. 자주 해야 돼. You have to give it often times. 영원한 속죄를 하면. But for the eternal redemption. 한 번으로 영원히 끝내. Eternal redemption is enough just with once. 이제 여러분 지금 이 육체 안에 있을 때는 you know, while you dwell in this body 좀 죄도 짓고 하지요. You may sin, you may be lacking, you may be weak, you may make mistakes, you may tell lies. 그럴 때 있죠. You know that comes to that comes to pass even after your salvation, right? 그래서 예수님 영원한 하늘나라에 제단에 피를 뿌려서 But you shouldn't be afraid. That's why Jesus sprinkled his blood on the altar in heaven. 영원히 살지. So that our sins would be washed eternally.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고 People they misunderstood the Bible. 어떤 날 예수 원죄는 사는데 자범죄 못 사했다. Some people say Jesus washed the original sin and the sins that we commit we have to take care of it. 지옥 가야. No, that person he can only go to hell. 예수 우리 죄를 살 때 영원히 온전하게 다 씻어야지. Because when Jesus washed it, he did it eternally and perfectly. 성큼만큼 하나 남겨놔도 If he just you know leaves even speck much of sin, 안 돼요. That's not enough. 어떤 목사님 뭐 죽었나 지옥 갔는데 회개했던 전좀 하늘로 올라가. There's a pastor who said that you know in my dream I went to hell but when I repented I was brought up to heaven. 그건 진짜 엉터리. And that really is nonsense. 성경에는 you know in the Bible 그 부자 나사로 얘기 보면은 like the rich man in the story of the rich man and Lazarus. 고통이에요. You know the rich man he was suffering in the hell.
그 손가락 물 한 벌 내 혀를 쓰나니 내 보통 저 고민하나. He said, "Send me Lazarus with a finger with a water drop on his fingertip, then it'll cool my tongue." 여기서 거기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And he said, "We cannot go there from here or come there from here."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That's what the Bible says. 내가 회개했더니 점점 위로 하늘로 올라가. But he said that in his dream, when he repented, he was brought up to heaven. 거짓말도 이만저만한 거짓말. That's not a simple or light lie. It is a heavy lie. 그럼 지옥 가서 회개 안 하던 누가 있어요? And who would not repent when he goes to hell? 지옥 가서 회개할 것도 뭐 하늘로 갈 것도 지옥에 누가 남아 있겠어? If you were to repent in hell, you know who would go to hell? Nobody would be in hell. 말도 안 돼. That makes no sense. 우리가 예수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You know, receiving forgiveness of sin through the blood of Jesus. 우리 세계, 이 시간 세계 말고. Not this realm of time where we live. 마음을 좀 바꿔서. When we change our hearts. 영원한 세계를 깨달아요. We have to realize the realm of eternity. 여기서만 앞으로 10년 안에 영원한 나라 갈 사람도 많고. Some of you maybe you know in the eternal kingdom maybe in 10 years time. 뭐 저도 막 그럴 가능성이 많죠. And I also have the probability too. 종종 그런 생각이요. And I think about that from time to time.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이요. And I would be happy, right? 또 어떨 땐 좀 소소하기도 해요. Sometimes I feel disappointed when I think about that.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는 게 너무 감사. But I'm thankful that we're not going to live on this earth forever. 예수님은 영원히 하늘나라에 제물에 하늘나라 제단 피를 뿌려서. Jesus sprinkled his blood on the altar in heaven. 이 땅엔 모든 게 시간계고. And in this world, everything belongs to the realm of time. 모든 게 영원계. There, everything belongs to the realm of eternity. 하늘나라는 모든 게 영원. In heaven, everything belongs to the realm of eternity. 죄를 사할 때. So even for our sins to be washed. 염소와 소화지 필요하냐고. Neither by the blood of goats and calves. 자기 피로. But by his own blood. 그다음 뭐였습니까? What does it say next? 영원한 속죄를 얻다. Having obtained eternal redemption. 하여튼 저도 영원한 세계 아직 안 가봤습니다. I've not been to the eternal kingdom yet. 한번 잠깐 갔다 오는 그런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Maybe I can pay a short visit there. 하늘나라 관광 한번 갔다 오면 다시 막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도 다 구원받을. Maybe you can visit heaven for tourism maybe. Then everybody will try to receive salvation, right?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 How amazing this truth is.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야. Neither by the blood of goats and calves.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에 필요한 이 속죄 제사는. This sin offering that is given through the blood of lamb and goat and calves. 우리 죄를 사는 모형이고 그림자지. It is a shadow and a model of Jesus who died for our sins. It is not the very image of the things. 예수 우리 죄를 사기 염소나 송아지에 필요 아니하고. In order to wash our sins, it did not use the blood of the lamb and goats.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But by his own blood he obtained eternal redemption.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And entered in once into the holy place. 생각하면 너무너무 주님이 감사하고 감사. When we think about it, we are so grateful to the Lord. 꿈 같은 이야기. It is like a dream. 이 세상 꿈 같은 이 세상 이제 다 저버릴 그 영원한 나라 주와 함께 영원히 산. And going into that kingdom and living with our Lord eternally. 저는 우리 아버지도 주님 편에 가셨고. You know, my father is in God's bosom, and my brother, my sister. 이제 하늘나라 간 분이 점점 많아집니다. And there are more people going before God.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I'm old in age now. 언제인지 모르지만. I don't know when. 뭐 오늘 내일은 아닐 것 같은데. I don't think it's today or tomorrow. 그것도 잘 모르지요. I'm not even sure though. 주님 오라 그러면. If the Lord calls me. 오늘 밤에 가든 내일 가든. I can even go tonight or tomorrow night. 김대인 목사처럼. Like Pastor Kane Kim. 먼저 가버린 거. You know he can go anytime. 내가 잡을 수 있어. I couldn't hold him. 자꾸 어디 가려고 그래. 가지 마. If I could, I would have held him and said, "Where are you going to go? You don't go." You know, Pastor Tae-in Kim will be laughing in heaven when he hears this. I cannot understand the world of eternity. I don't know everything. But we will be there. In order to make us go there, Jesus washed our sins eternally. He did not only wash the original sin and leave us with our sins that we committed personally. He did not only washed past sin, he left us with the present, future sins. No. If any sin is left behind, nobody can go to heaven. That's why he had to wash our sins eternally. And Christ being come and high priest of good things to come. We'll read more, chapter 10. Chapter 10, verse 5.
하나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 오직 나를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Wherefore when he cometh into the world, he saith, sacrifice and offering thou wouldest not, but a body hast thou prepared me. 전체로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셨나니 내가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For 6 and 7, in burnt offerings and sacrifice for sin thou hast had no pleasure. Then I said, Lo, I come in the volume of the book, it is written of me to do thy will, O God. 위에 말씀하신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와 속죄는 원치 않게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Verse 8 Above when we said sacrifice and offering and burnt offerings and burnt offering for sin, thou wouldest not, neither hast pleasure therein, which are offered by the law. 그의 말씀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셔서 그첫 것을 폐하심 둘째를 세우려 하십니다. Then said he, Lo, I come to do thy will, O God. He taketh away the first that he may establish the second. 아, 첫째 것은 폐했습니다. He took away the first. 양을 잡고 소를 잡아 제사한테 제사함 받는 것. Giving sin offering by killing the lamb and goat. 둘째 예수님 피로 어떻게 제사함 받는 그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And make us realize a second, he sent Jesus. 그 다음에 10절에 In verse 10 Let's read it all together. 시작. One to go. By the which will we are sanctified through the offering of the body of Jesus Christ once for all. Amen. 이 예수의 몸을 단 한 번 드리심으로 말이야. You know, by the offering of body of Jesus Christ once for all. 우리가 뭐 죄를 몇 가지 씻고 모시는 아니 영원한 소재입니다. 의롭게 거룩함을 얻는다. It's not like washing few sins, but he once for all he washed them all. 이 뜻을 쫓아 예수의 몸을 담아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다. By the which will we are sanctified through the offering of the body of Jesus Christ once for all. 10장 14절에 보면 Chapter 10 verse 14.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 영원히 온전케 하라. For by one offering he hath perfected forever them that are sanctified. 양을 잡아 드리는 것하고 so by killing the lamb. 피로 제사 받는 이거 다른 And having receiving forgiveness of sin through the blood of Jesus, they are different. Jesus, with his own blood, he went into the heavenly tabernacle. As he sprinkled his blood on the altar in heaven, he accomplished eternal redemption. Everyone, not just people who committed sin ordinarily, but no matter what sin you may have committed, He has given us this eternal redemption. All that we have to do is to believe this. There's nothing left for us to do for our sins. Because Jesus did it all. We just believe it. Everyone. 오늘 세상이 많은 기독교가 타락을 해서 The world today, the Christianity has been corrupted. 우리가 뭘 해야 하고 They feel as if they have to do certain things. They say they have to repent. They have to wail. They have to confess. They have to shed tears. 아닙니다. Not so. 우리가 뭘 해야 하는 게 아니고 It's not up to us to do.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But Jesus has to do it all.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And he died at the cross. 우리 죄를 다 And he washed all our sins away. 이상 더 우리는 so no more 죄인이 될 수 없어. We are sinners. 만약 내가 도둑질 잡히면 If I commit theft, if I get caught, I may end up in jail. 그건 한국 법에 의해서. That's according to Korean law that they would put me in jail. 하늘나라 법에는. But in heaven law, 영원히 의로운 것이. In heavenly law, we are all righteous eternally. 것이. We are all sanctified eternally. We are all clean eternally. 믿으십니까? Do you believe? That's what the book of Hebrews is explaining today. Unfortunately, many pastors today that don't read the book of Hebrews as much. Although they go to church, they still teach that they are sinners. When I realized this truth, I began to teach many people with this. When I spoke about it in the United States, many pastors were surprised and they thought that this was the biblical explanation. And during my last visit in Africa as well, many pastors in Kenya, About 3,300 pastors. In Ghana as well, there were about the same number of pastors were gathered. In Cote d'Ivoire as well. In Togo, many people, I preached the gospel to many people there. And it was wonderful. Not of our works, not of our effort, but of the grace of Jesus. Our sins are washed. That's what I explained. When I read the Bible, this is so obvious.
10장 10절. Chapter 10 verse 10. 10장 10절. Chapter 10 verse 10. 같이 읽어봅시다. Let's read it all together. 이 뜻을 좇아 by the which will we are sanctified through the offering of the body of Jesus Christ 우리가 once for all. 자 여기에 here 잘 보세요. Take a close look at this. 우리가 거룩해졌죠. We are sanctified, right? 맞습니까? Right? 우리가 한 게 뭐죠? What did we do? 없어요. Nothing.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Jesus died at the cross. 드리셨기 때문에. And he gave himself. 우리 거룩합니다. And through him we are sanctified. 그 거룩은 And that sanctification 영원한 거룩입니다. It lasts forever.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 This is so glorious. 사탄은 오늘 많은 사람 속여가지고 Satan tricks many people today. 예수 십자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면서 And they say that Jesus died for their sins. 많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But many people still believe that they are sinners.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르겠어요. What heartbreaking it is.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를 전하는데 But as we're preaching this wonderful truth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many, because many people they don't know this 이단이라 그러고 They call us cult.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And I feel so sorry for them. 하나님의 은혜로 By the grace of God 이번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Because of COVID-19 저희들이 방송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We're able to preach the gospel through broadcasting. 하나님 은혜 정말 감사한 게 And I'm so thankful for his grace. 코로나 때 처음에 276개 방송국이 제 설교를 그대로 다 방영했어요. When first corona broke out, we're able to preach this gospel through 276 broadcasting stations. 그리고 이제 작년 가을에는 And in fall last year, 655개 방송국이 655 broadcasting stations 제 설교를 다 중계했어요. They broadcasted our programs. 지금도 제 설교를 중계하는 방송을 다 헤아리신 분. And there are so many broadcasting stations even now that are broadcasting our sermons on them. 또 시청률이 높아져서 And as they got more viewership, 굉장히 좋아해. And the broadcasting stations they like it. 저는 너무 큰 행운이에요. And I have such a good luck. 정말 제 방송을 정말 중계해 주어서. And because they have broadcasted our sermons like that.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And I'm so thankful before the Lord. 이 복음을 전하려고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일을 해오는 동안. You know, I was devoted to this gospel work and I gave all myself for the gospel. 부족한 일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Although there were things that were lacking, there were things that were difficult. But by the grace of Jesus, we could preach the gospel. 우리가 정말 거룩함을 입을 수. And we have been sanctified. 아직까지도 이 사실을 모르고 죄인이라는 사람들이 많아. There are still people out there who are ignorant about this truth and say that they are sinners.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So that's why we will keep on preaching this gospel. 어제 우리가 부산에 내려갔죠. Yesterday we went down to Busan. 모잠비크. 모잠비크. 영부인이 대통령하고 한국에 오셨어요. The first lady and the president of Mozambique they came to Korea. 삼성의 그 배를 이렇게 사서 어제 이제 그 뭡니까 명명식을 했어요. Apparently they ordered a ship from Samsung and they did the naming ceremony yesterday. 근데 모잠비크 아주 부자 나라를 가더라고요. And I heard that Mozambique is such a rich country because they got petroleum there. 배 명명식을 하는데. So they had this naming ceremony for the ship they bought. 그때 이제 그 대통령하고 영부인이 오셨어요. But the first lady and the president they came for that ceremony. 영부인께서 저를 만나고 싶다 그래서. And the first lady wanted to meet me. 자 어제. 오전에 차를 타고 so Yesterday, I went down to Busan. 그래서 이제 그 호텔에서 And in the hotel 우리 그 저 마인드 담당하는 우리 목회자들하고 총회장님하고 같이 With our pastors and president of our mission 시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We had a meeting with them. 어제 물론 시간이 바빠 다 이야기를 못하고 We didn't have enough time, so we couldn't talk for long. 2월 말에 So maybe 모잠비크 정식으로 제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In February next year, I was officially invited to Mozambique. 그래서 모잠비크에 가서. So we'll be going to Mozambique. 마인드 하게 돼. We'll be conducting this mind education there too. 하기로 했습니다. That's why it was decided. 영부인 너무 너무 감사해. And the first lady, she was so thankful. 이제 전 세계 많은 나라가 저를 초대해서 이 우리가 지금 이 마인드 교육 이 복음을 And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ey want to invite us and teach. They want to learn this mind education as well as the gospel. 오늘 탄자니아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통화해 오셨습니다. Today we had a meeting, visual meeting with this pastor from Tanzania. He's one of the greatest bishops in Tanzania. 오고
He requested me to come to Tanzania. 가야 할 때가 많습니다. I think I have many places to visit. 얼마나 감사한지. And I'm so thankful. 제가 탄자니아에 가서 한 2천 명이 모인 데서 말씀을 했는데. Last time I went to Tanzania, there were about 2,000 people who were gathered there, and I preached a word there. 잊어지지 않는. Even now, I can hardly forget. 앞쪽에서 한 4,50명 사이 한참 말씀 막 일어나더라고. There was this group of people sitting in the front row. They just stood up in the middle of the sermon. 이게 이제 마지막 사진이고. This was the last photo. 말씀을 전 막 일어나 춤을 추다. In the middle of the sermon, the people in the front group they stood up and they began to dance. 이제 말씀 마친 뒤에. And this is at the end of the sermon. 이분이 제사 안 받고 기뻐서 하네. They were so happy and for the salvation they received. 오늘 만난 그 목사님 그 아주 높으신 목사님이시. Even that bishop, he's a very great bishop. 정식으로 초대를 받았어. And he invited me officially too. 기회를 봐서 또 가야겠습니다. So in time for the time being, we'll be visiting Tanzania too. 저는 정말 추하고 더럽고 형편없는 사람인데. I'm such a filthy, dirty sinner and pathetic person. 1962년 10월 7일 날. On the 7th of October 1962. 아무도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Nobody told me that. 성경을 통해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But as I read the Bible, I could discover that my sins were forgiven. 제 누님한테 누님이 아주 염려를 했습니다. And when I shared that with my sister was very, very worried about me. 성경에서 마치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했던 모두 처음에 박사님 죄 사함 받도록 하는데. After choir practice, I shared that with the members of the church, and they asked me, "How can I receive forgiveness of sin?" 잘 이야기도 못했어. 죄 사함 받는 얘기만. But I couldn't explain it well then. 세월이 흘렀습니다. I know the time has passed. 성경 읽고 하면서 as I kept reading the Bible. 이제 어떻게 제가 정확하게 그땐 잘 몰랐는데 내 죄가 사실 잘 다 자세히 몰라. I didn't know it that well then. I just knew that my sins were forgiven back then. 이 사실을 깨닫게 됐어. But now I know it well and I came to discover this truth. 놀라운 것은 and what was amazing was 세계 어느 나라 가도 wherever I go in the world 이런 얘기를 사람 처음 듣는다고 합니다. You know, when I share this to people will say that this is my first time hearing this. 특히 목사님 너무너무 감격해. Especially many pastors there when they hear that they were very moved. 우리 이야기를 안 듣고 뒤에서 나쁜 소리 한 사람 많은데 와서 들어본 사람. There are people who are speaking ill of us behind our back, but those who came to share with us.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And they're very grateful about it. 케냐에도 3,300명. 3,300 people in Kenya. 가나에도. In Ghana. 2,500명. 2,500. About 2,500 people. 이렇게 이건 케냐입니다. This is in Kenya. 그다음에 코트디부아에 and Cote d'Ivoire too. 굉장히 많은 분들. There were so many people there. 코트디부아 너무 감사하고. And I was very grateful. 토고에도 많. In Togo as well.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And it was amazing.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신 일들을 다 말하는 이건 코트디부아. This is Cote d'Ivoire here.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And I was so thankful before the Lord. 이 많은 분들이 죄 사함을 받고. That this many people they received forgiveness of sin. They were rejoicing. They were thankful as they were going back. They were so happy. 작년에 지난 우리가 미국 갔을 때도. During our last visit in United States. 많은 교회 성도들이 교회로 목사님 초대해서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Members of many churches they invited us. We went there to preach the word. 죄 속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던 나였는데. I was once struggling in sin. 이 사실을 전했고. But now I preach this truth. 또 이번에 저들이 뉴욕에 신학교를 했습니다. And we opened our theology school in New York. 사이버 신학교를 했는데. It's a cyber theology school. 현재 정확히 잘 뭐 한 15,000명, 15,000명 공식적으로. 15,000명이 우리 신학교 들어와서 officially we have over 15,000 people studying in our theology school now. 15,000명에게는 so to that 15,000 people 군리스 미션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고 했어요. To be given the qualification to work with goodness mission. 우리 신학교가 너무 좋아해. And they really appreciate their studies. 일반 신학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만 있고. You know, if they go to ordinary theology school, they'll learn this complicated, very complicated knowledge. But as they learn this pure gospel, they are very pleased of it.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Loving brothers and sisters. 이 복음을 전하는 게 행복한 겁니다. You know, preaching this gospel, that's the real happiness.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To people who are around us. 교회 다니지만. Although they go to church. 죄 사함 받지 못한 분들. For those who have not received the forgiveness of sin, let us preach this gospel to them.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게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So that they would obtain this wisdom, this joy from God. 1962년 구원받고 전했고 줄곧 이 복음만 전했어요. After my salvation since 1962, I kept preaching this gospel to today.
잘 모르겠어. 대부분 다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Because most people in our church, as they got saved and received forgiveness of sin, when I see them living happy life, I'm so thankful. 우리 모두 이 복음 위해서 합시다. Let us live for this gospel. 네,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Heavenly Father God, we thank you. 죄로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아 우리를. We had to be destroyed and perish for our sins. 진심으로 감사. We sincerely thank you for saving us, Lord.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Tonight, as what we talked about Jesus. 이제 이 복음이 만 세상에 전파된 걸 감사. We're thankful that this gospel is being spread out through the world. 복음을 살게 해주시고. Let us all live for the gospel. 더러운 죄를 영원히 사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Let us glorify you for washing our sins. Thank you, Lord.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In Jesus' name, we pray. Amen. Amen. 여러분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오늘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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